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우르곳에서 요네로 덱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요네 팔렙 덱 구성입니다. 도전자 토큰이 나온다면 워익을 빼고 제이스나 바이를 올려 집행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 유미도 있고 아카데미 토큰도 있다면 6도전 사악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셉니다. 그럼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라움과 레오나는 사이드에서 탱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브라움은 약간 상대, 뭉쳐있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죠. 요네는 브라움 밑에서 안전하게 치고 들어가는 구도가 좋습니다. 피오라는 가운데 메인 탱커를 썰어줍니다. 피오라한테는 고정딜이 있죠. 퀸은 상대 박스 진영 대각선으로 둬주시면 궁이 야무지게 잘 들어갑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요네 아이템은 루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딜템으로는 라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거학, 인피, 정손, 구인수 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템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수훈이나 가엔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는 딜템은 2성일 경우엔 피오라한테, 피오라랑 카이사 둘 다 1성일 경우에는 카이사한테 주시면 됩니다. 모렐은 카이사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전자 관련 시너지, 아카데미 관련 증강체, 준비태세라는 증강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상대를 3초간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제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템은 곡궁을 먹어주시는 게 좋은데 못 먹었다면 조개도 괜찮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조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조개 연운. 일단 시작부터 아이템은 망했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선상을 고르겠습니다. 다리우스 2성이 잡혔고 템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서 탈론으로 피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구슬에서 자크랑 워윅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이암살자로 피관리 해줍시다. 자, 레벨업은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고 연승 스쿼드가 아닐 경우에는 레벨업을 안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이겨줍니다. 화학공학 족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거는 이자를 1원 포기하면서 약간 들고 갈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운 넣어서 신지드까지 잡아주겠습니다. 자, 뽀삐가 2성이 붙었죠. 이러면 점점 좀 애매해집니다. 기반이 선봉대인데 창고에 기물 잡힌 것들은 화학공학 쪽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당장 저 화학공학들을 올리게 되면 너무 약해지고 저 화학공학들을 팔자면 약간 미래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자를 한 턴 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비. 여기서 아이템은 워익을 먹는다면 2성이 되긴 합니다. 이러면은 약간 암살자들 내리면서 딜러를 워익으로 쓰면 되니까 도전자가 하나 나와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 워윅 2성. 근데 도전자가 없죠. 초반에 워윅이 붙으면 이게 좀 애매한 챔프라서 피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챔프인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루나는 만들어줍니다. 요네든 우르곳이든 루나는 좋으니까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연패는 깨졌습니다. 레벨업을 두 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레벨업은 못할 것 같고 이게 가장 셀 것 같습니다. 상대는 하이머딩거 2성. 너무 세죠? 에이. 20골드 이자는 봐주겠습니다. 도전자가 안 나오네요. 슬슬 뽀삐랑 다리우스는 정리해주면서 이자를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렙은 찍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난동군이라도 올려주겠습니다. 도전자가 안 뜨고 있으니까. 뽀삐 정리하면서 40골드 이자 봐줍니다. 도전자가 삭제됐나요? 안 나오네요. 사실 워익한테 도전자를 주겠다고 리롤 돌리는 것도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레벨업만 해서 프런드를 올려서 사 난동꾼까지만 받아주겠습니다. 최대한 한두 마리씩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4면패 타줍니다. 두 번째 증강체. 그나마 초월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지드 2성이 붙었고
우르곳이 빠른 타이밍에 뜨긴 했습니다. 근데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이템도 줄 게 없고요. 얘네 둘이 합치면 5원이니까 5화공으로 갑시다. 뭐가 센지 모르겠으면 그냥 비싼 거 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아이템은 바로 딜템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세질 수 있는 운도를 먹고 오화공에 이온 충격기를 넣어주겠습니다. 모든 게. 자, 워익을 빼주면서 최대한 돈을 긁어 모아서 50골드 이자를 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4-1에 슬램 리롤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4-1에 아이템이 좀 잘 떠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 떠줬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만들고 루난까지 넣어줍니다. 자, 혁신과 상대로 이온 충격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살살 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연패가 깨졌습니다. 리산드라 페어 바이 2성 붙여줍니다. 여기서 7렙을 찍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무난한 건 그냥 이대로 기반이 화학공학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르곳이 잘 떠주면서 화학공학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크립에서 아이템이 진짜 답도 없네요. 리롤 돌려줍니다. 요네 브라운 요네 기물이니까 내 걸 되찾아주마. 어디 두들겨 볼까? 화학공학 쪽이 안 뜨네요. 기반이 화학공학 쪽이어서 화학공학 쪽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떴습니다. 까갑을 그냥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번 판 AD가 많았기 때문에 우르곳의 줄템은 없습니다. 아이템과 리롤이 전부 다 망했는데 요네 페어 피오라 피오라는 집어두겠습니다. 요네가 지금 페어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요네, 날카로운 요네가 붙었고 피오라가 붙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단은 루난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혁신가 상대로는 우리 이온 충격기 까가 문도가 잘 해주네요. 자, 브라움 챙겨주면서 아마 5-1에 8렙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을 가기 전에 만약에 한두 대 맞으면은 7렙의 덱을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겨야 돼요. 자, 다행입니다. 이제는 초밥에서 아이템에서 딜템 만들 각이 없어서 장갑을 먹고 요네한테 수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 먹고 좋아요. 자, 수운까지 만들어주면서 도전자 기물들을 이제 하나씩 모아줍니다. 5-1에 전부 다 팔면서 덱전환을 하면 될 것 같죠. 지금 당장도 요네한테 아카데미를 좀 챙겨주고 싶기 때문에 화학공학 난동군을 빼면서 이 정도 시너지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요네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사교계 플러스 아카데미까지 덱을 미리 바꿨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져 있어서 40골드 이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강체 비전 숲부 난동 증강체까지 운이 없네요. 세 가지 다 필요가 없는 증강체입니다. 숲의 부적은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난동꾼은 아예 의미가 없고 비전 마법사도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브라움 2성을 찍었을 때 숲의 부적이 괜찮을 것 같네요. 숲의 부적으로 갑시다. 길을 밝혀줘. 퀸은 모아줍니다. 문도를 빼면서 사교계를 빼고 사도전자를 맞춰주겠습니다. 병템은 일단은 바이가 2성이기 때문에 바이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 충격기 효율도 괜찮고 대치는 이런 식으로 바이를 요네 바로 옆에 둬서 반각을 넣어줍니다. 바이한테 블루 효율이 괜찮긴 한데 요네 막템을 생각했을 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증강체가 플래티넘 증강체였는데 망해버렸기 때문에 힘이 쫙 빠지네요. 이제 그래도 5-1까지 정말 잘 버텨서 왔습니다.
여기서라도 도전자 기물이 잘 떠주면 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증강체는 잘 떴는데 비전한테 비전 주고 혁신가한테 저거 오른템 주고 리롤덱한테 황금 티켓 주고 암살자한테 나이프의 날 주고 아이템 처리는 모렐로 정손 팔렘 롤 하겠습니다. 최대한 6도전 쪽으로 카이사 아카데미 살짝 집어주고 제이스 바이 빼주고 갈아줍니다. 카이사 퀸 6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워익이나 카밀 브라움 일단은 여기까지. 브라움이 안 붙은 게 조금 크네요. 브라움이 붙어야 저거 그게 되는데 스페 부적이 모렐로랑 정손 넣어주고 제이스한테 방템을 줍니다. 한 턴 이기는 거 좋아요. 계속해서 바닥을 치겠습니다. 3이라 5 도전자이기 때문에 카밀이나 워익이 떠야 6도전을 하는데 일단은 사교계를 받아주겠습니다. 레오나나 브라움이라도 좀 붙어야 되는데 대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네가 버티면서 카이사가 마무리. 좋아요. 4등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워익이나 카밀이 나온다면 3이라 3이라 이성도 쐬기 때문에 그냥 사교계 팔아주면서 5도전자 쓰겠습니다. 자 요네가 이런 초가스 말자 덱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근데 까갑도 없기 때문에 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겨줍니다. 이러면 아카데미나 슈진인데 아카데미 먹어줄게요. 아카데미를 먹었으니까 만약에 브라움이 안 찍히면은 6도전 4아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브라움 자리에 아카데미 에이스 자리에 도전자를 넣으면 카밀이 뜨긴 했습니다. 네, 1원짜리 카밀 올리기가 밸류가 너무 낮죠. 카이사나 뭐 브라움이라도 붙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4도전자 4아카데미를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3일 올리기는 좀 찌름하죠. 회사가 살아있어서 초월까지 받으면서 나이스 8000 딜 리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유미가 떠주면 4아카데미 하는게 확실히 좋기는 한데 카밀 이성 일단 붙입시다. 여기는 8렙에 빅토르가 이성이네요. 에이스 풀템에다가 자 그립에서 아이템이 돌연변이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죠? 카이사 때문인가요? 돌연변이에 마법 저항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탱커 줍시다. 퀸까지 이성 리롤해서 브라움이라도 카이사는 안 나올 것 같고 브라움이라도 유미 이러면 럭스 빼고 유미 브라움 팔고 돌리니까 또 브라움 나오는 거 봐. 이거 6도전자 4아카데미 하겠습니다. 아, 방템은 모두 레오나한테 줍니다. 연우는 유미 줘서 궁 조금이라도 빨리 쓰게 하겠습니다. 초가스 말자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피감이 없기 때문에 도전자 DPS를 못 따라오죠. 근데 이거 진짜 카이사 뜨면 몰라요. 카이사 뜨면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6도전 4아카까지 됐기 때문에 치력신가 2명 암살자 1명 여기는 이길만 하죠. 무르곳 한 마리 남았는데 상대 자 세게 때려줍니다. 순방했습니다. 자 이러면 3등까지 진짜 망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이것도 리롤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레오나 사면서 돌릴게요. 이따가 돈이 모자랐을 때 팔면 되니까 카이사 유미 팔고 바로 붙여줍니다. 이거 한 턴 이기면서 초밥에서 카이사 템까지 먹어오면 혁신가 상대로 상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카이사가 궁을 최대한 빨리 묻혀주면서 요네가 파고들고 유미 궁까지 좋아요. 여기서 카이사 아이템 데캡 정손 총검으로 가겠습니다. 돌연변이도 괜찮았으려나?
근데 탱킹이 너무 없기 때문에 화이사가 피읍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똑같은 덱. 한쪽은 혁신가 진이고요. 한쪽은 혁신가 빅토르입니다. 진은 왼쪽으로. 용가리가 있긴 해도 우리가 요네가 가인이 아니라 수훈이기 때문에 그냥 이깁니다. 이래서 가인보다 수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자는 거의 전투가 10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요네가 첫 타에 스턴을 먹어버리면 너무 약해져서 유미 카이사가 최대한 빨리 궁을 써야 됩니다. 치감을 묻히고 요네로 썰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배치는 왼쪽으로. 자, 카이사 치감 전부 다 묻혔고요. 요네가 파고들면서 다 잡아줍니다. 빅토르 궁 요네한테 안 맞았죠? 자, 보내줍니다. 자, 이거는 1등이죠, 이러면? 저쪽 상대도 굉장히 쉽게 이겼었기 때문에. 아, 마지막 리롤 유미만 붙여줍시다. 오케이, 유미까지. 변수가 없는 거 같죠, 이러면 이제. 하이사 한 칸 왼쪽으로 옮겨주고요. 잠깐만요, 잔나가 고물상에서 서풍을 들고 와서 카이사가 떴네요. 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운이 없네요. 유지 지금까지 우르곳에서 은혜로 덱전환한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